아쉽게도 영상이 끊어져서 네, 파트를 어차피 두 개로 나누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. 네, 일단 보시는 대로 총알 지금 쓰레기통에다가 바로 쏘고 있어요. 자, 연발 한번 쏴볼게요. 아, 순정상태 그대로인데도 시원시원하게 날아가네요. 아, 괜찮네. 가까운 데서 이 정도니까 먼 데까지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약하겠지만은 뭐 물론 이 반대편에 보이는 이 호법 스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셨나? 가려졌네요. 이걸 떼면 보이겠지. 여기 호법 스위치를 아래 앞으로 뒤로 밀어서 거리 조정도 가능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해가지고 세팅해서 순정 상태로 뭐 그렇게 놀면 이런 거는 튜닝 같은 거 할 필요도 이유도 없으니까 세미 전동권이기 때문에 역시나 괜찮네요. 역시나 예, 일단 이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. 예. 아, 대단히 훌륭하고 만족스러운 총이네요. 야, 이 가격에 이 풀로터까지 되고 단발까지 되는 이 정도 총이면 거기다가 뭐 외관도 훌륭하고 괜찮네요. 진짜 명품 총인 건 맞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극찬하는 총 중에 하나였는데 역시나 이번에 리뷰를 제대로 한번 해보네요. 제가 지금 언박싱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거의 거진 리뷰죠. 예. 외관도 훌륭하고 탄창도 마음에 들고 BB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. BB탄도 거기다가 작동성도 좋고 한번 더 쏴볼까요? 반응도 나쁘지 않은데요. 아야 방금 제 얼굴이 맞았어요 여러분. 어우, 볼에 닿는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네. 아우, 안 아픕니다 여러분. 참, 예, 이거는 역시나 14세, 예, 14세에서 20세를 위한 총인 것 같습니다. 이거 가지고 원메이크 게임 해가지고 이 총으로 모두 다 통일해서 이걸로만 게임해도 굉장히 재밌겠는데요. 전동에다가 막 안경 끼고 막 예, 아저씨들이 그러고 뛰어댕기면 참 볼만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. 아마 추방당하겠죠 동네에서. CQB로 예, 실내전으로 한번 개머리판 줬고 예, 잡소리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이제 이번 영상 갈렸는데 편집 없이 그냥 두 개로 올릴게요 여러분. 예.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황군이었습니다. 아, 반가워요 여러분. 네, 이상이었습니다.